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엄마들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시곤 하세요. 네, 엄마들이, 선생님, 애셋 어떻게 키워요? 우리는 하나 키워도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애 셋을 어떻게 키울까요? 네, 제가 집에 도우미가 있을까요? 저는 도우미는 없어요. 도우미는 없고, 전적으로 저와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베이비시터가 있어서 일을 했지만, 네, 그래요. 지금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나애새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나라고 뭐 좋은 줄 아세요? 내가 뭐 좋아서 키우는 줄 아세요? 낳았으니까 키우지. 네, 오늘 아침도 터닝메카드를 보겠다고 어린이집을 늦게 가겠다는 아들을 제가 마음을 누르고 누르고 설득해서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네, 뭐 첫째 키울 때, 둘째 키울 때, 뭐 셋째 키울 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해드리겠지만 저도 여전히 엄마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요. 괴로운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첫째 아이는 약간의 이제 아주, 아주 조그만 기형이 있어서, 제가 근데 그 기형이 아이의 성격 발달에 좀 영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태어나서 한 6년까지, 6살까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먹고 너무 건강하고 몇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고 너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의 어떤 따져묻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덤비는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도 고생 중입니다. 그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이고요. 네, 셋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너무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네, 하지만 이제 스물스물 미운 5살 짓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마라는 것은 원래 희생하는 거야, 원래 헌신하는 거야, 뭐 모성애가 있어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들었어요. 제가 엄마들한테 고백하나 할까요? 저는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엄마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엄마들은 지금 이제 막 신생아 키우고 이제 돌 이하의 아이들 이제 막 키우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엄마구나, 내가 엄마다워졌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그때 없었어요. 저도 그때 없었어요. 마치, 주변에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칭찬을 들으면, 뭐, 잠깐 내가 엄마 같아졌다가, 또, 야밤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울고 하면은 화가 나죠, 애기한테. 그러면, 난 나쁜 엄마인가 봐. 막 이러면서 죄책감도 시달렸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됐어요. 저도 엄마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까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봐. 우리는 이때까지 맨날 공부하느라 그랬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다들 우리는 신여성이었어요. 이 자유주의 물결에. 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평생 부모님으로부터도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잘 돼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너뭐 해야 된다. 앞으로 뭐가 되라. 넌 멋진 여성이 되라. 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해라.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전통적인 여성을 원하는 거야?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엄마가 됐으니까 이래야지. 엄마가 됐으니까 이제 아이를 사랑해줘.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하는데, 그거 해본 적 있어야지. 해본 적 있어야지 하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걸 막 당장 나한테 요구하는데 나는 몸이 너무 힘들어. 막 저지툭툭 흐르지, 막 오로가 나오지, 회원부는 아프지, 막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는데 나한테 너는 엄마야. 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친정엄마, 시엄마, 남편, 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산모님, 산모님,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막 이러는데 적응이 1도 안 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막 도망가고 싶고. 물론 애기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이 이중적인 마음. 내가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기를 잘 돌봐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 막 나를 위해 뭔가를 계속 하고 싶다.
그게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하면서 그냥 감정 기복이 막 이랬다 이랬다.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정말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갖추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둘째 돌잔치 하고 나서였어요. 아, 창피해라. 아, 이거 창피한 문제 아니지. 뭐 솔직한 거니까. 그죠? 둘째 돌잔치를 하고 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뭔가 큰, 과제를 끝낸 것 같은 느낌. 이제 둘째가 걸으니까. 이제 약간 조금 홀가분한 마음이 들면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그러니까 애써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 자신한테 제가 좀 놀랬어요. 내가 이제 정말 엄마가 되었구나. 정말 우리 애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구나. 물론 그 다음날 다시 화딱지가 나는 일이 계속 생겼지만, 제가 정말 그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제 감정,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뭉클한 감정. 네, 제가 첫째 아이 돌잔치 할 때도 울었거든요. 근데 그 울음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아씨, 나 혼자 개고생해서 키웠지. 이런 눈물이었어요. 이거 솔직한 마음이야. 엄마들 안 그래? 돌잔치 할 때, 뭐, 내가 우리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애가 이만큼 자라게 감동스럽고, 이렇게 우는 엄마 난 솔직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나 혼자 개고생했지. 남편이 뭘 도와줬어. 친정엄마는 잔소리만 나고, 정말 나 혼자 개고생하고 키웠지. 막, 이런 약간 억울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과, 이제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내가 1년 만에 이렇게 화장하고 나왔다는 거에 감동해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렸지. 그래요. 그랬어요. 둘째 때는, 좀 그거하고 약간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임신부터 아기 출산하고 이제 아이가 내 눈앞에서 이제 내가 키워야 되는 첫째 아이부터 해서 총 3년이 걸려서야 아 내가 이제 엄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 저희 아이들은 저 닮아서 되게 예민해요. 특히 딸내미들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소변 보기 전에 이미 울어. 왜 우는지 모르겠어. 너왜 우니, 왜 우니? 밥도 먹었고, 잠도 잤고, 왜 우니, 왜 우니?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이따 보면, 기저귀 열어보면, 막 울다 갑자기 애가, 이래. 그리고 갑자기 오줌이 쪼르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오줌 싸는 것 때문에 운 거야? 오줌 싸는 것 때문에 우는 애기 엄마 보신 적 있어요, 엄마는? 우리 애기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4kg에 55cm 거구로 태어나서 먹는 거에 완전 완전 예민한 애기라 태어나서 총 5일 동안 유두가 입에서 딱 떨어지면 바로 울어. 하루 종일 젖을 물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4kg의 위가 안 채워지나 봐. 계속 하루 종일 젖을 빠는 거야. 나는 막 누워있지도 못하고 막 수유구조 24시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리원 원장인데 내 조리원의 빈방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방 엄마들이 난 모자무시 할 거니까요. 잠을 못 잘까 봐. 어머, 원장님 애기가 왜 저렇게 우니? 이럴까 봐 내가 조리원을 못 가고 내 집에서 애가 들을 때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3일 있다가 집에서 이틀 더 있다가 이제 애가 좀 배가 차는지 젖이 좀 나오는지 좀 이제 들을길래 이제 조리원을 들어갔죠. 제 조리원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이, 선생님,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키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키워요. 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은 거를 해주지도 않아요. 네. 안 해줘요. 스스로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엄마들한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지들이 목욕해, 뭐, 내가 그냥 머리만 말려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5살짜리 꼬마도, 막내도.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옷을 처음 입어보려고 할때 저는 그게 2시간이 걸려도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뭐, 박수치고 좋아하지도 않고요. 어머, 어머, 옷 입는 거야! 이렇게 참견하지도 않고 개입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옷을 입는데 빠져 있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 발달상, 뭐, 공을 쥐어주면 계속 떨어뜨리고, 뭐, 공을 계속 던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때 그거는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1000번 이상 해야 그 다음 발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컷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실컷 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때 엄마가 굳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할때 굉장히 빠져서 하고, 그걸 스스로 터득해 나가서 그걸 할수 있게 됐을 때는 제가 그때
칭찬해주고 이제는 그것은 네가 할수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키워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시간에 개입을 사실 하지 않아요. 네, 하지 않고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체벌을 한다기보다는 엄마는 너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네가 이렇게 막 우유를 먹으면서 흘리고 다니는 거 엄마는 닦아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앞으로 한몇년 후에 몸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엄마만 해지면 이제 엄마랑 살지 않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살게 돼. 엄마도 지금 엄마의 엄마랑 살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거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할때 너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행동을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무 심하게 야단친다기보다는 좀 뜸을 들여야 할 때와 바로 얘기해야 될 때와 그리고 아이들이 발달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생각하고 네, 며칠 고민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행동에 옮기기로는 해요. 네. 주변에서는요, 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너 이렇게 애들을 방치하니. 네. 저희 엄마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저의 시간을 엄마가 직접 관리하면서 키우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살게 됐을 때는 멘붕을 제가 겪었었거든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몇 가지 기준을 정하세요. 네. 그럼 좋겠어요. 나는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나는 엄마다가 아니라 나는 몸은 엄마가 되었지만 상황은 엄마가 되었지만 나는 정말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학습 중이다. 이제 나는 엄마의 어떤 소양이나 뭐 아이를 위해 사는 삶을 지금 적응 중이다. 나는 완벽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미성숙한 상태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실수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게 돼. 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아플 때도 나 때문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잖아. 나는 원래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난 이제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야. 괜찮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엄마들 우리. 엄마가 되고 나서 몇년 동안 엄마예요? 나 죽을 때까지 엄마예요. 한 50년? 우리가 요즘에 80세 이상까지도 막 살잖아요. 그죠? 거의 100세 시대인데. 70년? 이게 엄마일 수 있어요. 계속 엄마지. 죽을 때까지 엄마지. 그러면 이 엄마의 삶을 받아들일 때 내가 1년 만에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저도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제가 모유 수유도 굉장히 잘하고 다 잘하지만 3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한 2, 3년. 그래. 내가 엄마가 되어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해주세요. 아셨죠? 두 번째, 아이의 미성숙한 부분을요,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엄마들이 많이 조급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 조급증의 원인은, 네, 미래의 걱정을 대출해서야. 미래에, 우리 애가 지금 이러니까 나중에 이럴 거야.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은 엄마들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얼마 전에 지호 엄마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 애기가 이렇게 사춘 때문에 잘못 먹고 가끔 우는데, 100일쯤에는, 이게 한 어제 오전 질문이었다. 100일쯤에도 계속 이러면은 저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100일 때 정말 그러면 질문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호 엄마가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애가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10분이나 스스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이런 날이 오다니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달해요. 엄마들의 걱정에 갇혀서 살지 않아요.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해요. 엄마들 젖바는 거 애기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똥 싸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가 스스로 하잖아요. 아기가 스스로 성장 발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걱정을 절대 대출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엄마들 이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내 아기를 정말 사랑해준다. 정말 사랑해준다. 네.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애쓰고 애써서 행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측은히 혹은 존귀한 인격체로
혹은 나에게 찾아온 정말 정말 예쁘고 살아있는 생명 같은 선물로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 우리 귀염둥이 이러면서 이제 웃어주는 거죠. 웃어주는 엄마한테는 아이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서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모르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걱정을 좀 던지세요. 아, 이거는 두달 뒤에 해야 될 걱정이잖아. 턱 던져. 이거는 1년 뒤에 해야 될 걱정이잖아. 턱 던져. 복직이 1년 뒤에요. 근데 왜 복직 걱정하고 있어요? 복직할 때 걱정하세요. 네, 내가 모유를 6개월 먹을 건데 왜 벌써 단유 걱정을 하냐고요. 2개월 엄마가. 4개월 뒤에 단유 걱정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걱정을 미리 하지 않고, 그럼 머리가 굉장히 가벼워져. 이 머릿속이 어지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때 아이한테 더 집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발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네, 아기한테 얘기해 보셨나요? 귀염둥이, 엄마한테 찾아온 거 너무너무 환영해. 그리고 나는 너가 이렇게 내 앞에서 눈을 맞추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뻐. 우리 아기, 엄마에게 와줘서 우리의 가족이 돼서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로 아기한테 다 해보세요. 25일에 우리 똑똑이, 26일이 된 똑똑이, 27일이 된 똑똑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아기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셋째 때 됐던 거를 엄마들한테 지금 해보라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저도 셋째 돼서야, 셋째를 낳고 나서야 아이의 애기다운 모습, 신생아다운 모습을 즐기게 되었거든요. 네. 엄마들 오늘 힘내시고요. 제가 엄마들 응원하고, 네, 엄마들을 항상, 네,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찾아가길 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엄마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